잘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뭐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러면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발 인터넷 카페에다 제발 물어보지 말고 학교 쌤이나 나나 엄마 아빠도 잘 몰라 그냥 선생님들한테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답이 돌아와요 그냥 앉아도 계속 회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네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이 정수가 이렇고 이 정수가 이런데 이거하고는 이게 개밥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가 좀 이번 겨울에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겠지 영어 수학이 점수가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과학할 시간은 없어 미안하지만 다른 애들은 과학 때 하지만 못해 영어 수학 계속 해야 돼 그리고 3월 때 또 봐서 점수가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이제 과학 시작하는 거고요 똑같아 과학 계속 해야 돼 수학 영어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과학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번 11월 신중하게 보시고 딱 수능 1년 전 시험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볼 때 뭐 존다거나 뭐 밀려 이거 수능 때 똑같이 밀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봐요 지금까지 모의고사 그렇게 본 적 없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봐야 미래 걸었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너네 어떤 겨울과 그리고 내년 1년의 그 어떤 플랜을 짜야 돼 잘 그래야 성공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웃기고 앉아있네 남들은 열심히 안 하나 더 전략적으로 더 꼼꼼하게 하는 애가 잘하겠지 똑같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하시고요 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할 테니 너네들도 잘 나를 이용해 먹고 너네보다는 뭐 내가 아는 게 더 많지 않겠냐 대학에 대해 또는 다른 법에 대해 그렇죠? 어제 치환적분법 어디까지 했더라? 1217 여기 유형 11? 11 해야 되나? 어 여기구나 오늘 아마 적분이 끝날 것 같네요 이 여러가지 적분만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 하면 이제 적분이 끝나니까 1217번부터 자, 어제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치환적분법과 분수함수의 적분이었는데 분수함수는 6개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너네 적분할 때 제일 짜증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약분대나 볼 것 그쵸? 간단하지 두 번째 분자를 따로따로 볼 수 있나 볼 것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부분분수로 찢어지나 봐야 돼 부분분수 기억하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것도 있어 그 유리함수 변형하듯이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모 또는 지저분한 부분을 치환하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nFx꼴인가 봐야 돼 분모 미분한 게 분자면 LnFx꼴이죠 그런 거 여섯 개 정도가 분수함수에서는 거의 뭐 요거 말고는 안 나오는 뭐 요런 느낌인데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환할 때는 이제 치환적분법은 원래 합성함수가 미분돼 있는 건 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거를 치환해가지고 거꾸로 가보는 게 합성함수의 아 미안 치환적분법이지 근데 치환적분법 할 때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dx를 dt로 바꾸는 것만 신중하게 잘 하면 되고 거기 있는 x를 싹 다 이제 t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였죠 누구를 치환해야 되냐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지만 그거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경험이라고도 얘기를 했어 많이 해보고 많이 뭐 실패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중에 제일 치환했을 때 이쁜 녀석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합성함수가 미분되어 있는 거라는 게 만약에 한 번에 보여버리면 굳이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가 미분하기 전에 모양을 찾았던 것도 기억하지 그런 게 사실은 실력이니까 어제 이제 내가 하는 거 보고 아 라고 하지 말고 그거 직접 하면서 배웠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17번 갑시다 자 인테그랄 1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3승인가? 네 3승 자 일단 요 놈 보니까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해 여러가지 1 플러스 코사인 보면 뭐 생각하라 그랬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생각하라 그랬죠? 네. 맞나?
그럼 여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고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해가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면 이게 사인 제곱이지. 야, 그럼 이렇게 좀 이뻐지네. 네. 됐나? 그러면 결국 이거를 인수분해한 게 이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쪼개보면 그 안에 얘가 들어있대. 그치? 그래서 분수 아니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지. 자, 사인 상승은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인데. 그쵸? 여기다 얼마 곱한 거야,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해보자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사인, 아, 그냥 그럴 필요 없구나. 사인 삼승 x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곱하시면, 자,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면서 사인 제곱으로 바뀌지, 그치? 됐나? 자, 그래가지고 제곱이랑 삼승이 약분이 되면서 분모는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됐나? 그러면은 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인데 실제로 이거 사인만 따로 적분하고 마이너스 쌓고 2분의 1 사인 2x로 바꿔가지고 적분해도 괜찮아요. 됐나? 근데 뭐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를 치환, 뭐 적분할 때 치환 적분을 많이 쓰니까 연습삼아 또 치환 적분 합시다. 사인 치환할래? 1 마이너스 코사인 치환할래? 어디네 맘이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치환합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시면 양변 미분하면은 사인 x가 사인 x dx가 뭐야? dt. 됐나? 자, 그럼 요놈 밑에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 씁시다.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사인 dx가 dt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은 t이기 때문에 tdt가 되네. 됐나? 자, t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미분, 미분. 아, 미분. 미분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2분의 1 t제곱이기 때문에 저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되겠네. 됐나요? 결국 적분하는 행위나 미분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뭘 보통 삼각함수도 물어봐? 변형에서 그 우리가 미분 적분을 하려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좀 짜증날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변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 마이너 사인,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뭐 이런 거니까는 이런 거 나오면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살짝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20번. 1220번은 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얘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 사인 x 분의 1이지. 네. 사인 x면 코시컨트네, 그렇죠? 네. 코시컨트를 적분하는 건 없잖아. 맞지? 코시컨트 제곱은 있네. 네.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니까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죠, 그렇죠? 근데 코시컨트는 없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외운 모양이 아니야. 결국 변형에서 적분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변형할 건덕지가 보여 안 보여? 없죠. 야, 사인이 뭘로 바꾸면 되지? 그렇지? 1은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1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상하잖아, 그렇죠? 됐나? 네. 그래가지고 변형하는 방법이 조금 없지. 그래서 중요하진 않고요. 아, 이런 변형도 가능하구나를 그냥 경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구나. 왜냐면 삼각함수 변형은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내는 사람 많이 꼴리는 대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쟤를 진짜 이딴 식으로도 변형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보자. 일단 사인 x를 갖다가 정리가 안 돼. 그쵸? 이 사인 x를 뭐 루트 1 마이너 코사인 제곱 그럼 더 들어오지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 사인 이렇게 쓸게요. 아니 이렇게 쓸게요. 사인 x를 사인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 네. 되죠? 그치?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게 백악의 공식이기 때문에 너네한테 안 중요하다고 한 거야. 원래 예전 애들은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중요했었거든.
근데 너네부터는 이게 안 중요해가지고 이런 변형을 내가 이제 막 강조하진 않아.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만 그냥 느끼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 사인 2분의 x와 코사인 2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 그래가지고 요 놈이 쓰시면 인테그랄 2분의 1을 밖으로 뺄게요. 2분의 1에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그럼 두 번째 분모 분자에 뭔가를 곱해도 되고 뭔가를 나눠도 되고 0만 아니면 그쵸? 되나?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잘 봐. 곱하면 분모는 정말 지저분해지지 그치? 그래가지고 분모를 뭔가로 나눠보려고. 됐나? 나눌게. 분모를 코사인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 됐나? 좋아. 그래 인테그랄 2분의 1이고요. 사인 2분의 x 분의 코사인 2분의 x 분의 1이야, 그치? 네. 됐나? 네. 이렇게 되고 dx가 돼. 그럼 코사인 분의 1은 간단하게 뭐냐? 시커먼. 그럼 잘 봐. 이거 분의 이거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두 개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묶이는지 봐야 돼. 근데 사인을 t로 놓으면 미분했을 때는 코사인이 나오니까 위에 있는 게 이뻐지지가 않네요. 그치? 네. 됐나? 네. 근데 얘를 코사인으로 한번 더 나누잖아. 이렇게 돼. 코분에 싸니까 탄젠트 되죠? 얘는 코로 또 나오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이지? 근데 코사인이 뭐였어? 코사인 분의 1이 뭐였죠? 아 그럼 이거 시커먼트 제곱이네. 근데 이거 미분하면 이건가? 아 그럼 ln 이거구나. 됐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ln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c 홀. 자 그럼 잘 봐. 지금 너네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야? 사인 x를 뭐로도 볼 수 있다? 2분의 x, 2분의 x로도 볼 수 있다. 요거 하나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또는 어떤 분수식에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하거나 같은 걸 나눠도 된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변형 중에 여기다 곱하긴 힘들죠. 더 지저분해진다. 그치? 똑같은 걸 나눴을 때 요거를 없애도 되고 요거를 없애도 되고 요거의 제곱을 없애도 되고 요거의 제곱을 없애도 되고 그런 변형을 했을 때 답이 나온 적이 있었다를 경험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똑같이 나왔을 때 뭐 외우지 않았으면 못 풀겠지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나눌 수 있다, 제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런 거를 경험했으면 돼. 풀이법은 얘를 이렇게 바꾼 뒤 분모 분자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지. 됐나? 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한 번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답은 조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런 변형이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넘어가면 돼요. 현대로 이거를 식에다가 마음대로 코사인을 나누고 곱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되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3, 3 곱해도 되잖아. 3분의 1, 3분의 1 곱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코사인 나눠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다가만 분모에다가만 코사인 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큰일 나죠. 아, 똑같이 해주면 상관없지. 그럼 1을 곱한 거니까 그런 식 아니야. 근데 코사인 같은 거 아닌데요. 그 0, 뭐지? 파이, 2분의 파이 랑 그럴 때는 코사인 0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나요. 애초에 사인 x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x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x는 뭐가 아니냐면 사인은 n파이에서 0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x는 n파이가 원래 아니야. 써있진 않지만 ln x 같은 거 풀 때도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안 써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는 n파이가 아니야. 됐나?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또 보면 지금 코사인 2분의 x라고 돼 있는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고 했는데 걔가 0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잖아. 근데 n파이 집어넣으면 그때 0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도 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일 때의 그 0대잖아. 그러니까는 n 파일을 못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0되는 일은 없는 거지. 자, 다음 1221번 봅시다. 자,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dx의 비례를 2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제곱 x. 자, 적분하라고 했죠, 그쵸? 자, 사인 제곱 적분 되게 안 되게. 사인 제곱 마치 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적분하면 사인 3승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인 3승을 거꾸로 미분해봐. 그러면은 이 3 사인 제곱에 누구부터? 그치. 근데 이 코사인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안 돼? 안 돼. 간단히 말하면 사인 코사인은 제곱 세제곱일 때 미분이 아니 적분이 그렇지. 그래서 끝나고. 예전에 선생님이 제일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CJ에서 일했었어. 그래갖고 CJ 어디 그 그래갖고 그냥 뭐 CJ 회사에서. 그래서 CJ에서 뭘 먹으면 무조건 뭐 직원 할인이 뭐 30, 40%가 되는 거야, 40%가. 뭘 가면 CJ만 가. 그렇게 막 그렇게 CJ 기회가 많은지 처음 알았잖아. 뭐 빕스 뭐뭐 다 CJ야. 그래서 가면 막 할인되더라고. 좋네. 나중에 내 돈 내고 걔랑 헤어지고 먹으려니까 졸라 비싼 거야. 그렇게 비싸요? 아, 야 진짜 너무 힘든데? 어, 대박이야. 그래요. 학교에서 앉았단 말이야. 학교에서 앉아서 힘들다. 굉장히 너다운 발상이다.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자, 봅시다. 자, 2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2x가 있는데 저놈을 갖다가 그냥 다항식의 제곱 같은 애로 볼 수가 없다고요. 알겠나? 네. 다항식은 3차,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지만 사인 3차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2차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붙어? 코사인 같은 게 띡 붙어. 사인 같은 게 띡 붙는다고. 그러므로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3차 같은 게 아니다. 됐나? 그래가지고 일단 저 차수를 낮추는 게 필요하고요.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슨 공식이야? 반각이 공식. 2분의 그거. 그래가지고 요놈 같은 경우는 반각의 공식을 바꾸면 2분의를 그냥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1- 코사인 2x니까 2- 2코사인 2x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코사인 4x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4x 이런 식으로 되겠다. 됐나? 자, 그럼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의 3의 마이너스 2코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4x의 dx. 됐나? 3은 적분하면 뭐 되고? 그냥 하면 되죠. 3x고요. 자, 코사인은 적분하면 뭐냐? 사인이냐? 마이너스 사인이냐? 사인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에 2x가 있으니까 얘는 적분하면 누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죠, 그쵸?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사인 4x 그 다음에 플러스 씩 써주면 되겠죠. 연아!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유사하니까 그 넘어가면 되고요. 뭘 배우면 되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제곱이나 세제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차수를 깎아가지고 푸는 게 제일 좋다. 됐니? 그 다항식처럼 생각하고 그냥 저 사인 제곱이 사인 3승을 미분한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이야. 경계는 오산이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1점 1225. 자, 분수 맞나? 자, 분수가 나면 당연히 약분되나 볼 것, 약분 안 되고요. 분자 따로 볼 수 없고요. 분분수 안 되고요. 분자를 분모로 못 나누고요. 치환 남았는데 간단히 보니 이거 미분한 게 이거지. 네. 미분한 거죠. 뭐라고 쓰면 돼? 네. 네. 절대값 2- 코사인 x에 플러스 c 됐나? 되죠? 네. ln fx는 바로 가면 돼. 아 근데 0 대입한 게 0이라고 했네. 여기 0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0이 얼마? 1이니까 ln 1이 0. 그래서 c가 0. 이거 없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파이 대입하라고 했네요. 코사인 파이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모두 답은 ln 3 되겠지. 1227. 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분의 2x dx. 자 분수인데 봅시다. 일단 이거 미분한 거야. 그게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3이 없죠. 그럼 이거 ln fx 꼴이 아니고요. 이거 치환할 수도 없어. 알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할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분모가 뭐가 돼? 그래가지고 너네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건 이 녀석의 정리. 자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되시면서 이쪽에 2x가 붙으시네요. 됐나? 네. 자 2x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분의 1이면 이거 뭐죠? 부분분수지. 부분분수가 뭐야? 통분되기 전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그러죠? 네. 됐나? 그럼 간단하게 요거 x, 2x를 갖다가 밖으로 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됐나? 자 그럼 저 안쪽에 있는 게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에서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확실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려면 통분해보면 돼. 분모 똑같고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 빼니까 1 맞지? 네. 여기 숫자가 다른 게 나와야 되면 이게 뭐 3 이런 거 곱하면 돼요. 네. 또는 2분의 1 이런 거 곱하면 돼. 그 다음 여기에 2x가 있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2x를 이렇게 그냥 다 써주면 되겠지. 됐나? 지금 내가 한 이 지시 뭐라고? 부분 분수. 콜. 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랑 같거나 분모보다 커. 그런 걸 가분수라 그래. 분자에 있는 게 큰 걸 가분수라 그러잖아. 야, 5분의 5 가분수야 아니야? 가분수야 알겠나? 가분수야 알겠죠? 같거나 크면 가분수라고. 근데 다항식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차수잖아. 그래가지고 1차분의 1차면 이거 가분수야 진분수야? 가분수 알겠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서 푸는 게 편해. 무슨 소리냐? 이건 이제 그 유리함수 할 때 했던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2x가 어떻게 바뀌어?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2라고 하면 이거 약분해가지고 2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하면 되죠? 같은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돼? 마찬가지네. x 플러스 2분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4지 얘는 그치?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2분의 4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죠? 네. 됐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2고 이거 2지? 네. 그럼 빼면은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 네.
자, 그럼 너넨 이것만 적분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요놈 적분해 주시면 인테그랄에 x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dx고요. 요거 뭐대? 4 ln x 플러스 2. 물론 절대값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여기다 씁시다. 답 4 ln 절대값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ln 절대값 x 플러스 1. 이거 4승이랑 2승 집어넣은 다음에 합쳐도 됩니다. 어 근데 뭐 답에서 굳이 그렇게 쓰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구하라고 했냐? 그냥 구하면 되겠죠? 4 ln x 플러스 2 있고요. 마이너스 2 ln x 플러스 1 있는 거 찾으면 답 4번 되겠네. 됐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쓴 거 이거. 이거를 무슨 변형이라고 하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기가 이거야. 뭐 한 거냐면 요거 봐봐. 어, 요거 봐봐. 지금 얘가 2잖아, 그쵸? 맞나? 네.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분자가 원래 2x였지. 분자가 2x였죠. 그래가지고 2x를 x 플러스 1 분모로 나눈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죠, 그쵸? 2가 들어가면 여기가 2x 플러스 2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뭐고? 몫이고 얘가 뭐야? 나머지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2가 몫이고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2가 나머지야. 알겠나?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우리 지우고 딴 얘 하나만 볼게요.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라서. 지금 4개 다 경험한 거야. 약분하는 거, 분자를 따로 보는 거, 부분분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분모로 나누기까지 한 건데 그 나누기에 얘가 지금 좀 쉬워서 이, 좀 차수가 다른 것도 하나만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되어있고 이쪽에 x 플러스 4라고 이런 거 약분 안 되죠? 부분분수 아니지? 시험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 어떻게 한다고? 가분수거든 얘를. 야, 가분수를 이렇게 바꾸는 행위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 대분수로 바꾼다라고 그래. 됐나? 그리고 그거를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라고 내가 표현한 거야. 알겠어? 어쨌든 차수가 높으면 가분수니까 이건 이렇게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를 x 플러스 4로 나누시면 이쪽에 x 들어가고요. 나눔긴 할 수 있지? 고1 때 배운 거잖아? 네. x제곱 플러스 4x고 이거 빼지? 그 마이너스 7x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얘가 1차고 얘가 1차면 안 되죠? 나머지의 차수는 더 낮아야 되니까 여기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7이지 이번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8임으로 빼면 얼마 남아? 그렇지. 이거 빼는 것도 알지. 더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고?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러? 몫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애는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플러스 28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니? 기억하죠? 1학년 때 배운 거.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 플러스 4는 분모에 있고요. 얘는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누구고 x-7이고 나머지가 얼마니? 플러스 28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앞쪽에 있는 건 x 플러스 4로 약분되니까 뭐만 남는 거고 한 번 더 쓰면 x-7만 남는 거고 뒤쪽에 있는 건 약분이 되지 않으므로 누가 남는 거야?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누가 남는 거야? 28 이렇게 남는 거야. 알겠나? 되죠? 그래서 얘는 그럼 적분되고 얘는 뭐야? 28ln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됐나? 분자를 분모로 나누기는 이런 뜻이야. 알겠나?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테크닉이 1학년 때 배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기출로 잘 나오진 않아. 실제로. 근데 왜냐면은 이런 거보단 치환하는 거나 ln fx 꼴이 좀 더 원래는 더 중요하잖아. 그런 게 더 잘 나오지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6개를 잘 익혀둬라. 그러므로 분모나, 그래가지고
분수함수를 적분하라고 했을 때 너네는 사인, 코사인이 들어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나? 요 여섯 개로 안 되는 거 없거든. 알겠니? 사인, 코사인인데 정리를 너네가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답은 뭐 구했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232로 갑시다. 옆에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1232. 자, 체원조건법 마지막이네요. 자, f'x가 루트 x 플러스 1분의 x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적분하라는 소리 같고요. f0이 3분의 2다 그랬을 때 fx를 구해야 f3을 구하니까 적분하라는 소리겠죠. 결국 얘를 적분하는 소리인데 분수함수네. 그쵸? 분수함수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 여섯 가지야. 그쵸? 인수분해 되는지. 돼? 안 돼? 자, 따로 볼 수 있나? 부분 분수 돼? 분자를 분모로 나눌래? 더럽죠. 그쵸? 왜 나눠서 그걸. 그치?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야. 우리가 중요하다고 따지는 ln이거나 아니면 치환이거나. 그쵸? 자, 분모 미분하게 분자인가?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얘는 치환인가 봐. 콜? 자, 치환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하지만 딱 봐도 누굴 치환해야 되나 보이지? 누구 치환할래? 루트 x 플러스 1을 치환하면 되겠죠. 루트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시면 이거 미분하면 더러운 거 나오는 거 이해되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 미분하기 전에 뭐해? 제곱. 제곱 먼저 해야지. 그치? 지금은 미분할 때가 아니야. 어제 이런 얘기 한 거 같은데? 어제 이런 얘기 했죠? 관웅이 라면 계란 안 넣는다 그래가지고 당신 얘기했지. 그치? 아직은 미분할 때가 아니야. 제곱하고 제곱되면 미분하는 거죠. 자, x 플러스 1이 t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하면 얘는 뭐 되고? 그래, dx가 되고 얘는 2t, dt가 되죠. 2t? 2t 아니? 이거 알아?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달로 가네. 알아? 나도 2t 세대는 아니야. 유치원 때 했어, 2t. 근데 되게 그 유명 짤로 많이 쓰였어요. ET가 외계인이잖아. 근데 걔가 주인공 자전거 타고 하늘로 날아갔거든. 그래갖고 막 그런 거 많이 짤로 쓰이고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하니까 ET가 손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명장면이거든. 막 이래. 계속 ET 봤어? 봤다고? 아, 영화 봤다고? 아, 실제로 봤다는 줄 알고 저 이상하네, 이렇게. 나중에 떡볶이집 차리면 그 ET세트가 ET세트 핑크 떡볶이가나 아니면 핑크 말고 또 뭐 있었지? 핑크 말고 뭐였냐, 또 하나. 아, 뭐였더라. 핑떡 괜찮아. 아, 그래 갑시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루트 x 플러스 1분의 x의 dx인데 지금 요놈을 t로 바꿨고요. 얘는 뭐야? 그치, 이거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원래는 요놈 하나만 갖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 이렇게 두 개 쓰이는 거지. 얘까지 엄밀히 말하면 세 개 쓰이는 거네. 맞나? 그래가지고 얘가 바꿀 땐 이거, 얘 바꿀 땐 이거, 얘 바꿀 땐 이거. 됐나? 정리 한번 쓱 해주면 인테그랄 t분의
자, x는 t제곱 마이너스 2이고요. 자, dx는 2t dt가 됩니다. 그럼 2t dt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게 dt 이렇게 되네. 됐나? 그러면 인테그랄 2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시네. 맞지? 적분이야 뭐 다항식이니까 3분의 2에 t3승이니까는 t3승 대신에 요거 3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루트 x 플러스 1의 가로축 필요 없는데 1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아니 2t가 아니고 x가 아니고 t니까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c. 나보고 구하라는 건 0 대입했을 때가 3분의 2라고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이게 0 대입하면 얼마냐? F0은 여기 0하면 3분의 2, 여기 0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3분의 2. 그럼 C가 얼마 해야 돼? C가 2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2다.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F3. 그럼 여기 3 대입하시면은 4지? 맞나? 네.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8. 그럼 3분의 16. 그 다음에 3분의 16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는 마이너스 2. 그러면 3분의 10? 3분의 10이 다르겠네. 계산 뭐 할 수 있겠죠? 3분의 10. 시한적 분법 끝! 와... 부분적 분법 시작! 화장실? 부분적 분법. 부분적 분법은요, 뭐를 거꾸로 한 게 부분적 분법이었냐면, 곱의 미분법을 거꾸로 한 게 부분적 분법이었죠. 자, 곱의 미분법이란 fx 곱하기 gx를 적분한 것, 이런 거를 곱의 미분법이라고 했고요. 자, 미분을 하시면 앞에 거 한번 미분하시고 플러스 뒤에 거 한번 미분하시는 게 이게 곱의 미분법이란 말이지. 맞나?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꾸로 한다면 인테그랄 앞에 거가 미분돼 있고 뒤에 거가 미분돼 있는 놈을 적분하면 그들 두 개가 곱한 게 나옵니다 라는 게 원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인테그랄 안에 뭐 더하기 뭐라고 돼 있는 거를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부분적 분법은 저 안에서 이런 변형을 하죠.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얘와 얘를 따로 적분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저 둘을 인테그랄을 따로따로 사용해도 괜찮나?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변형돼? 인테그랄 f'x gx의 dx의 플러스 인테그랄 g'x의 fx의 dx라고 써도 된단 말이지, 얘를. 네. 맞나?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요놈 하나 이 항에도 양변 같겠죠? 네. 됐나? 그래가지고 즉 니네가 배우는 완결판은 뭐야? 인테그랄 f'x의 gx를 갖다가 적분을 하시면 자 요놈이 원래 있었죠? fx 곱하기 gx가 있으시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뒤에 거 미분했던 놈이 여기 이렇게 붙네요. 됐나? 물론 뒤에 플러스 c가 있을 거 아니 c는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써도 됩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c 나오잖아, 그치? 맞나?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달지 않고 이거 적분하고 나서 여기다 c를 붙이면 돼. 알겠나? 여러분 봐봐. 부분적 분법이란 뭐를 원래 거꾸로 한 게 부분적 분법이야? 곱의 미분법을. 그러나 곱의 미분법 모양을 그대로 준다 안 준다? 주지 않고 하나는 넘겨서 준다. 알겠니? 그래가지고 너네가 앞으로 적분할 때 이렇게 생긴 놈을 적분할 때 쓰는 방식이 뭐라고? 부분적분법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둘을 뭐하고 있는 거? 곱하고 있을 때 쓰는 적분법이 뭐라고요? 부분적분법이라고. 됐나? 자 근데 곱하고 있는 걸 적분할 때 우리는 부분적분법만 하지 않아.
아까 사인 곱하기 1 마이너 코사인 한 적 기억나죠? 그거 부분적분법 아니지? 치환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둘이 곱하고 있는 거를 푸는 방법은 몇 개다? 둘을 곱하고 있는 그래 두 가지 뭐랑 뭐야? 치환이랑 부분인 거야. 됐나? 자, 근데 치환은 뭐야? 그 둘이 관련이 있어야 돼. 하나를 치환하면 이 치환한 거를 정리하면서 다른 놈이 걸려 들어가야 되지. 근데 부분적분법은 그게 안 되는 놈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므로 뭐가 부분이고 뭐가 치환인지나 하다 보면 너네가 또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치환이 안 되면은 뭐 부분인 거고, 치환이 되면 뭐 치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니네가 경험하면 돼. 자, 근데 그 자미 마모미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가만 보아하니 F'은 여기 올 때 F가 되고 여기는 F, 아이고야. F가 되고 여기도 F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G 같은 놈은 G가 됐다가 여기서 갑자기 G'이에요. 맞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냥 여기 막 쑤셔는 게 아니네. 규칙이 있네요. 네. 그리고 얘네가 이 미분되게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네. 아이씨, 외워야 되네. 그쵸? 자, 할 때마다 고배의 미분법을 거꾸로 할 건가? 할 때마다 이 신설 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부분적분법은 그거를 외우기만 하면 그 뒤는 괜찮아.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자. F'을 먼저 볼게. 자, F'은 일단 여기로 갈 때 뭘 하는 거야, 이거? 적분하죠, 그쵸? 됐나?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하는 거니? 어, 이거 그대로 가네. 변함없이. 맞니? 자, 그 다음에 G 봅시다. G는 여기로 갈 때 어떻게 가? 그대로. 어, 그대로 가네. 그리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어떻게 돼? 미. 어, 이건 미분하네. 간단하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뭘 하게 되고? 적분을 하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뭘 하게 돼? 미분을 하게 돼. 적분할 녀석과 미분할 녀석을 너네가 뭐 해야 돼? 초이스를 해야 돼. 됐나? 테이스 뭐지 그거? 아니, 맥심 선전할 때 뭐라 그러냐? 테스티 초이스 말이냐? 뭐라고 하냐? 어쨌든 초이스 해야 돼. 초이스 픽 해야 된다고. 알겠죠? 겟도 못하겠네. 선택한다는 소리야 해서 나. 애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초이스 고르다 choose. 자, 어쨌든 봅시다. 이건 뭐야? 그렇지. 이쪽 웃지 마. 그냥 한 건데. 되게 재밌는 얘기할 때 안 웃고 이상한 몸개가 무서워. 그래요. 꼬매 애기들한테 하면 웃는 거야. 걔한테 재밌는 얘기하면 안 웃거든. 걔한테 얼굴 막 앞에서 넘어지고 이러면 엄청 무서워. 아유 아유 왜 이러면 엄청 무서워. 자, 어쨌든 둘 중에 뭘 고른다고요? 미분할 놈과 적분할 놈을 고른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참 잘 봐.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분이 쉬워, 적분이 쉬워? 미분이 쉽지. 적분이 쉬우면 약간 변태야. 그쵸? 거꾸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봤을 때 뭘 먼저 봐야 돼? 누가 더 적분이 쉽나를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둘 다 비슷하면 꼴리는 대로 하면 돼요. 됐나? 근데 일반적으로 미분하는 놈은 누가 들어가면 좋냐면, 야, 미분하면 식이 없어져 버리면 좋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는 녀석엔 좀 누굴 집어넣으면 편해? X나 이런 거 다항식을 집어넣으면 편하고요. 뭐 얘는 아무거나 상관없고 LNX 적분하는 뭔지 모르지 아직. 그렇죠? 그러면 그 LNX 같은 거 띄우는 게 좋지. 자,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는 미분 적분하면 왔다 갔다 거리는 애기 때문에 보통 적분을 하지만 뭐 둘 다 같이 있으면 누굴 여기 넣든 상관은 없어. 알겠나? 그러면 너네가 봤을 때 적분이 좀 편한 애를 적분, 미분이 좀 편한 애를 미분. 둘 다 비슷하면 꼴리는 대로. 됐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너네의 경험에 따라서 하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누구를 뭘로 취하나, 아, 누구를 뭘로 선택하든 답은 항상 같아. 알겠나? 그러니까는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적분이 편한 놈은 누군지, 미분이 편한 놈은 누군지를 고르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테그랄 x제곱 sin x가 있었다고 칩시다. 누굴 적분할 건가? 아,
아, 얘를 적분하는 게 낫지. 왜? x제곱은 미분하는 게 훨씬 낫거든. 사인은 미적분이 비슷하거든. 그쵸? 근데 x제곱은 적분보다 미분이 훨씬 쉽잖아.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하는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고요. 알겠지? 물론 선택은 너네 마음대로 하면 돼. 답은 같으니까. 됐니? 자, 그럼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뭐야? 첫 번째, 부분적분법은 언제 쓴다고요? 함수 두 개가 이렇게 곱하고 있을 때. 됐나? 이해되니? 자, 곱하고 있는데 곱하는 놈들끼리 뭐가 안 될 때? 치환이 되지 않을 때. 아, 부분적분법이구나. 됐나?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우변에 오는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자, 뭐? 마이너스 인테그랄이네, 그쵸?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식이 올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이 온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정한다고? 미분할 녀석과 적분할 녀석을 하나씩 선택을 해. 됐나? 자, 그 다음 얘네를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너네가 외워야 되는 명령어는 뭐야? 적극미완 외웁시다. 선생님,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어차피 그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는 앞글자만 따서 적극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성법만 그냥 스토리로. 적극음이가 제일 깔끔해. 그래가지고 적극음이는 외우세요. 알겠나? 적극음이가 뭐야? 자, 적분할 놈은 놀러 갈 때 뭐하고? 그치. 얘는 지금 적분이 돼 있는 상태죠. 얘는 지금 적분 한번 한 거야. 그리고 일로 갈 때는 어떻게 돼? 그리고 그대로. 자, 그 다음 요 미분할 놈은 금이니까는 요로 올 때는 그냥 세모로 오고 요로 갈 때는 세모 프라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그치? 됐나?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부분적분법은 얘를 한 번 더 해야 끝나는 거지. 됐나? 그래가지고 인테그랄을 두 번 풀게 돼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적분법은 일단 외워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빠르게 정리되는 속성법 가르쳐줬지. 그치? 그때 명령어가 뭐였어? 금임이 적적해였어. 또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실제로 쌤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름이 햄이야, 햄이. 그거랑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그 스토리랑. 좋았어요. 그때 스토리 첫사랑 이름이 뭐죠? 밈이잖아, 씨. 그 밈이 적적해, 어? 근데 달려가다 내가 죽은 거 아니야. 여기 딱 부딪히고 그 앰뷸런스가 어떻게 갔어? 엄마 불만 하고 갔다고 했잖아? 여보. 손에 이렇게 내가 쥐고 있던 소감이 때 줘받았던 장난감 반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끝났잖아. 내 피에 이렇게 딱 주저앉으면서. 쌤이 죽었네? 응? 쌤이 죽었네? 다시 살아났어. 부르기이기 때문에. 부분적분법 중에 이게 빨리 돼버리는 형태가 있었고 걔를 그냥 속성법이라고 불렀어. 언제 이 속성법이 통해? 미분되는 녀석은 어떤 놈이어야 돼? 다항함수. 적분되는 놈은 누구여야 돼? 간단히 말하면 왔다 갔다 걸어야 돼. 즉, 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비슷한 모양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런 애가 누가 있냐면 지수랑 삼각이 있어요. 로그는 미분하면 x분의 1 돼버리죠? 로그는 적분하면 병신돼. 그래가지고 로그는 여기 둘 다 볼게요. 그래가지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나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같은 꼴은 빨리 돼요. 알겠나? 그거 할 때 금임이 적적해를 쓴 거지. 그리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문제 풀 때 바로 쓸게요. 자, 그럼 1235번 먼저 볼게. 정석대로 한번 풀고 금임이 적적해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fx가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인테그랄 x-1의 exponential x의 dx를 하라고 했는데 자, 두 놈 중에 한 놈을 치환해도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쟤는 두 식을 곱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풀을 수밖에 없어? 부분적분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 부분적분법은요 어떤 식의 마이너스 인테그랄이라는 구조를 갖고요 둘 중에 하나를 미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적분한다 그랬지. 자, 누구 미분?
당연히 예죠, 그쵸? 다함수를 보통 미분하는 게 편하다고 했고 누구를? 얘를 적분해. 됐나? 네. 적극음이야 정석은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 금임이 적적해라면 적극음이 헷갈리지만 적극음이기 때문에 익스포네이셜 X를 적분하면 익스포네이셜 X. 자, 그 다음 주의할 점. 여기 적분됐을 때 개수가 붙어. 마이너스나 또는 뭐 3분의 1 뭐 이런 게 붙어. 그럼 그거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된다. 요 놈만 뿅 가져가면 안 돼. 마치 그 어디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신발 벗고 나오는 거잖아. 갈 때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예전에 만취했을 때 택시에 신발 벗고 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놀림 받았어. 집에서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다.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 근데 쌤이 그때 어떤 날이었냐면 쌤이 교통사고 난 얘기 해줬죠? 교통사고 나고 나서 진짜 약간 인생의 몰락을 겪을 뻔했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너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내 어떤 부와 내 돈들 또는 어떤 내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무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빠가 막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이런 게 너무 또 속상하잖아. 합의금으로 막 몇천 원씩 줘야 돼 계속. 수술비 계속 따가고 이래가지고 아 막 미치겠는 거야. 진짜 집에서 술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짜증나고 막 근데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할 수는 없어요. 잠이나 나 힘들어. 그러면 친구가 나 힘들겠다 이렇게 하지 뭐 그게 위로 되냐.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진짜 2차 우울증이 올 뻔했어. 근데 이겨냈지. 이건 돈적인 문제라서 그래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겨내고 한 1년 정도 이제 어떤 내가 친구들 사실 모임에도 못 나가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또 이제 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 사고 나고 내가 느낀 게 쌤 원래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되게 내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나 잘 지냈어 그동안 이러고 오랜만에 그동안 못 봤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이러면서 멋있는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 근데 사고가 한번 삥 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아깝던 곳이다. 그동안 친구들 나중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멋있어져가지고 만나가지고 잘해주려고 그동안 친구들도 못 만났는데 다 날라가니까는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 뭘 깨달았냐면 아 그냥 현실에 좀 이렇게 좀 지금의 이렇게 좀 즐기자도 비슷한 표현이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투자하는 거는 안 좋더라고. 왜냐면 미래는 불확실한 거고 지금은 나한테 이제 보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물론 그렇다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진 않지만 친구들 보고 싶으면 보고 왜냐면 미래에는 못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게 친구들이 많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 해가지고 아 그동안 사실 멘탈이 터져서 이제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얘기해주고 털어놓으면서 좀 이게 나름대로 어떤 응어리를 좀 녹이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중에 또 오랜만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술을 먹는데 아, 술 마시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둘이 끝까지 먹다가 부삼삼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술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 어디야? 나 여기 부평이야. 나도 부평인데? 이래가지고 쪼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막 온대. 그래갖고 친구가 온대는데 우리가 두 명인데 또 여자가 두 명이 와.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뭐 또 여자가 두 명이 와? 이래가지고 여자가 난 사실 얘랑 술 되게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여자가 끼니까는 이 분위기가 애매해진 거야. 이미 나 술을 많이 먹었거든. 걔네는 얼굴이 어땠겠어? 응? 얼굴이 뭐 핑크색이었겠어? 아니면 괜찮았겠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술 맛이 좋아한가? 술이 술술 들어가. 막 술 있어? 술술 들어가. 물인 줄 알았어. 먹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막 네 명으로 아 이제 나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갔어.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그날 딱 나왔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 쌤이 신고 있던 신발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뉴발 574야. 제일 옛날에 많이 신던 네이비 뉴발 574였는데 그걸 신고 이제 가는데 아 물이 막 신발로 들어와. 그 보통 스웨이드 재질이야.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신발 안에 물이 막 들어있으니까는 이제 발이 축축하잖아. 그럼 아 이거 신발을 집에 가서 말려야 되니까 일단 그 택시 안에 신발을 벗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술을 만취를 했으니까 이제 감옷을 잤겠죠.
근데 택시 아저씨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오! 이러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내렸다? 내렸는데 신발을 안 신고 그냥 그대로 내린 거야. 그냥 아저씨는 그냥 빵! 간 거야. 내가 취해가지고 이러고 내린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놓고 자다가 깨가지고 오! 이러고 내렸는데 어 신발! 이랬는데 간 거야. 신발! 이 신발!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새벽 뭐 한 4시, 5시쯤 왔어.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그때 들어가면은 때문에 그때 이제 친척집에서 언저 살던 때거든, 인천에서.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그 쌤 고모랑 고모부가 그 집에 사는데 고모랑 고모부가 그러면은 내가 5시에 들어가면은 아침 준비? 아니 아침 준비는 아니고 어 아들 왔어? 어, 고생했어. 어, 술 먹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지 않고 딱 들어가면 귀신같이 자다가 나와 고모가. 그리고 나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 신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내가 우산 없었거든. 비를 쫄딱 맞았지. 비를 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고 술 먹었으니까 눈은 풀려있고 신발을 놓고 맨발이고 이러니까는 고모가 봤을 때 이거 완전 또라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이게 사고였어. 신발은 사고로 잃어버린 건데 안 믿더라고 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취하긴 취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쭈구구가 나오는 거지 그때 나 그 친구처럼. 그리고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빨리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해명을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 일어났더니 또 그새 또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아빠가 부재중도나 열매통 와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아 사고라 사고였다. 다 이유가 있다 이랬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 신발 당연히 못 찾지. 그 뒤에 다시 찾자 그래서 다음 날 새벽 빠시고 출근하고 그날 이제 그날인가 그 주말인가 가서 또 뉴발 또 샀죠. 그때 구구공 샀지. 어쨌든 이게 저 그대로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신발 벗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였으니까 요거 익스포넨셜 X. 자, 그 다음에 X-1은 적금이니까 여기선 얼마고 그냥 X-1이고 일로 갈 때 미분해서 들어가니까 그대로지. 됐나? 그럼 요거 정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X-1의 exponential X 빼기 exponential X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C. 됐니? 이해됐나? 근데 이거 속성법 돼야 안 돼? 되기 때문에 금이 적적해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가보자. 자, 금이 적적해 할 때는 여기다가 일단 뭘 깔아놔야 돼? 꿀맛. 그치. 꿀맛을 깔아야 되는 거죠. 몇 번까지 되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금이미 적적해라는 거는 미분할 놈 먼저야. 금이미가 무슨 뜻이야? 미분할 놈을 그냥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미 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 1 미분하면 얼마? 그래도 요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찍겠네. 됐나? 그래가지고 미분한 놈이 언제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되는 거죠. 자, 적적해가 뭐야? 처음부터 계속 적분해라. 엑스포넨셜에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로 오면 이렇게 되니까 같다 다르다? 같다. 당연히 밑에 게 빠르겠죠. 됐나?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풀도록 합시다. 1239번 진수래. 이게 죽겠다. 아, 인테그랄 x 제곱 사인 x가 되겠고요. 뭐 적분하면 되네, 그렇죠? 부분 적분법이야.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 속성법 돼야 안 돼? 되기 때문에 금이미 적적해만 하면 되겠죠. 자, 꿀마니까는 꿀마로 갈 거야. 근데 자, 금이미니까는 맨 처음에 누가 오고? x 제곱이 오고 그 뒤에 누가 오고? 2x가 오고 그 뒤에 누가 가고? 2가 가고 그 뒤에는 없지? 그러므로 여기는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적적해니까 사인은 처음부터 적분을 하면 되죠. 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그렇지? 주의해야 되는 거, 일로 갈 때 코사인을 갖고 가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을 갖고 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을 적분해야 돼. 그럼 사인이야, 마이너스 사인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이죠. 됐나? 마이너스 안 붙이고 마이너스 사인. 자, 좀 전에 마이너스 사인이었으니까 요로 갈 때도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해야 돼. 그럼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코사인. 됐나? 코사인이죠. 이 졸라 헷갈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 거꾸로 해야 돼. 됐나? 그럼 너네가 여기서 이거 이 문제를 틀리는 건 사인 코사인 부호 헷갈려서 틀리는 거지. 사실 부분적분법 때문에 틀리진 않아. 네. 알겠나? 그러므로 항상 이거 쌤이 그 여섯 개 왔다 갔다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금융위 적적회로 굉장히 빨리 풀렸다 라는 거. 전화 1241번. 부정적분이 끝나겠네요. 이거 정적분에 들어가겠네. 정적분에 들어가겠어. 자, fx가 exponential ex-1승이라고 했는데,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아, 쌤이 하나 안 가르친 거 있다. 까먹은 거 있어가지고 깜빡했네요. 여기서 하나 가르치고 갈게. 자, 인테그럴 lnx dx 가르치겠습니다. 깜빡했어. lnx dx. 자, 미분해가지고 lnx 되는 놈 우리 본 적 없어. 이해되나? 자, 미분해가지고 lnx가 되는 놈은 없고요. lnx 물론 있지만 그 있는 걸 지금 배울 거야. 아직 우리 모르니까. 알겠나? 자, lnx라는 놈을 적분하려고 하는데 누굴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모르겠고 치환도 먹히지 않으므로 이걸 부분적분법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lnx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1이 있다고. 자, 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결과는 외우면 되고요. 자, 부분적분법은 어떤 식 마이너스 인테그랄이었고요. 자, 적극금이니까는 자, lnx 적분하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lnx를 미분할 거야. 됐나? 그리고 1은? 적분할 거고요. 그쵸? 자, 적극금이기 때문에 x를 적, 아, 1을 적분해 가지고 여기다 쓰고 그대로 쓰면 둘 다 x x겠죠. 그렇죠? 자, 금이이므로 lnx는 그냥 갖다 쓰면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렇죠? 됐나? 네. 자, 앞에 놈은 x lnx고요. 자, 뒤에 놈은 x x분의 1 곱하면 1 되겠네. 그렇지? 그럼 1이니까 적분하면 x가 되고 뒤에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lnx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x lnx 마이너스 x라고 되는 거 외워야 된다. 알겠나?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자, 기초는 가르쳤으니까 이제 정리 바로 할게요. 자, 만약에 ln 뭐 4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x가 아니라 숫자가 좀 바뀌어 있다. 됐나? 그대로 하지 마시고 4x-1을 뭐? 치환해. 알겠나? 다시 lnx인데 x에 x가 아니라 이상한 게 들어있어. 무조건 치환해라. 알겠어? 사실 팁은 알려줬지만 그거는 일단 좀 깊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뀐 거 치환하면 돼. 알겠니? 네. 자, 치환하면은 요 놈이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lnt가 되면서 dx까지 바꿔야 되니까 미분해야겠지? 그럼 4dx가 dt가 되므로 dx는 4분의 1 dt가 되지. 됐나? 그러면 4분의 1을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dt. 자, lnx 적분하시면 x lnx니까는 t lnt 마이너스 t에 플러스 c인데 t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4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4분의 1에 4x 마이너스 2에 ln 4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4x-2에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알겠나? 네. 됐나? 그냥 하면 4분의 1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해가지고 4분의 1을 꼭 붙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하나 갈게. 얘는 ln이니까 손볼 데가 없지만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2랑 곱하면 얼마 돼?
그래서 이런 거는 C가 있으면 상수항을 쓰지 않습니다. 따로.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C인데 원래 이거 두 개 합쳐서 C라고 이렇게 써야 돼. 여기니? 이런 건 알아줍시다. 됐나? 답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남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이게 답으로 나와도 마지막에 요 상수항은 여기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하시고. 자, LNX 미분하면 아니 적분하면 뭐라고? 선생님 그러면요 어? 그런 거 해봐. F0은 1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이거 전체를 C를 큰 잡고 해야 돼요? 아니면 작은 C를 잡고 해야 돼요? 아니 그냥 2분의 1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니까 0 2분의 1 더하기 C가 상수야. 그러니까는 2분의 1 더하기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해 됐나? 어. 3C 그렇게 해서도 3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C를 구하는 거니까 3C가 뭐냐면 그냥 상수항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도 2분의 1 더하기 C가 그냥 합쳐서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문자로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저거 두 개가 뭐 따로 돼 있고 그건 아니야. 그냥 이 식의 상수항을 구할 때 이 둘을 그냥 합쳐가지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굳이 만약에 이게 C가 1이 나오면 얘가 1이 2분의 1인 거잖아.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왜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우리는 합쳐서 1로 쓸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X, LNX, X는 외워야 된다. 자 FX가 exponential EX-1승이라고 돼 있고 걔의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두 가지야. 역함수의 개념 갖고 풀지 역함수를 직접 구할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역함수 구하는 거 좋아하시러? 싫어. 그렇기 때문에 개념 갖고 풀려고 하지 말. 만약에 역함수가 좀 쉽다면 구해버리기 낫지. 맞나? 야, 역함수의 미분이 좋냐? 그냥 역함수 구하는 게 좋냐? 역함수가 만약에 쉬우면. 야, LNX라고 나오면 그 역함수 뭐야? 그러니 그렇게 구하는 게 낫지. 누가 고를 역함수의 미분을. 그쵸? 그러니까는 역함수를 구하기 쉽다면 그냥 구해. 그게 나아. 알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좋은 문제들은 항상 개념을 갖고 묻죠. 그런 건 너네가 체크를 하면 돼. 뭐가 빠른지. 지수함수가 나오고 얘의 역함수를 읽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LN으로 가도 되지만 조금 EX라고 돼 있으니까 괜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애초에 직접 구할게요. Y는 이거기 때문에 XY를 바꾸면 X는 exponential EY-1이겠지. 됐나? 양변에 LN 붙이면 여기는 LNX가 되고요. 얘는 EY-1이 되겠죠. 그렇죠? 자 넘기시면은 땡땡땡 Y는 2분의 1 LN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게 누구셔? 이게 GX네. 구할 수 있죠? 이 정도 할 수 있지? 어려운 식이 아니잖아. 자 근데 얘를 족분하라고 했네. 됐나? 네. 끝난 거네요. LNX 적분할 수 있고 2분의 1은 적분하면 2분의 1x잖아. 맞니? 그럼 적분한 거 바로 쓸게. 자 인테그랄 gx. 지금 LNX 적분하는 연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건너뛰겠습니다. LNX 적분하면 뭐라고? x LNX 마이너스 x. 거기에 2분의 1 붙어있으니까 2분의 1의 x LNX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2분의 1의 x가 되고 여기 더하기 c가 붙으면 되는 거죠. 자 2분의 1 x, x 요거 두개 없어지니까는 남은 놈은 요거 요거가 남고 자 이거를 문제에서 c라고 했을 때 요거만 물어봤네 그치? 그러니까는 a는 얼마? 2분의 1 됩니다. 됐니? 자 그 밑에 문제는 별표 치세요. 1242번은 뭐 하겠다. 좋아할 거. 와, 근데 그림이
저지하고 싶어. 아우 씨. 오늘 집에 가도 목요일이야 씨. 나 하루만 참으면 된다. 끝났네요. 네. 집 가서 밥 먹어야지. 응? 집 가서 밥 먹어야지. 뭐? 동반이야 그러면?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안 먹으려고 항상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이성을 잃어서 먹게 돼. 그럼 세 끼 먹어? 두 끼지 이 새끼야. 아침에? 밥 안 먹지. 아, 4시에 그럼 처음 먹는 거예요? 어떻게 4시에 밥 먹을게? 그러니까 쌤 방은 굉장히 암실로 돼 있어. 그 굉장히 좋은 블라인드를 사가지고 오후 4시가 돼도 아침이 낮인지 몰라. 쉬는 날 속이는 거야?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지. 쉬는 날 계속 자면 지금이 어느 요일인지도 몰라. 내가 시계를 딱 보면 4시라고 써있잖아. 그럼 새벽 4시인지 오후 4시인지 몰라 솔직히. 그 창문을 걷었을 때 만약에 오후 4시면 짜릿하죠. 아직 하루가 안 끝났구나. 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새벽 4시. 아, 그 집 가서 안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를. 집 가서 안 먹으면 그치. 어디 다이어트 계획이 있었어 원래. 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몸이 썩었나 봐. 저녁에 먹는. 왜 안 빠져? 저녁에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다 모르겠어. 왜 저녁에 먹는 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진짜 그런 거. 운동해도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냥. 칼로 다 잘라버리든지. 그래서 뭐야? 다시 태어나. 쌤 강아지 지금 누가 키워요? 여동생. 강아지 키워요? 혜선이 개고 좋아해? 강아지 좋아하니? 고양이가 좋아? 강아지 좋아? 고양이 싫어? 고양이 좋아해? 고양이 고기가 좋아? 개고기가 좋아? 고양이 고기 없대요. 어? 고양이 고기 없대요. 곱게? 걔도 먹냐? 고양이는 그 고양이 먹을 게 없잖아. 고양이 탕을 먹어. 고양이 탕. 고양이도 먹어? 고양이 먹을 살이 없잖아. 그림과 엄마가 그림 보여줄 때 맨날 고양이 먹였대. 고양이. 나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개소주 알아? 개소주? 네. 개소주 뭐야? 방어주. 아니 아니. 음식 개소주. 개소주? 개. 발이 맞네요. 개는 국 끓이니 개소주야. 개를 넣고 개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끓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한약 따는 그걸로 쭉 짜가지고 나온 거 있지. 물론 거기에 한약 이런 걸 넣죠. 그 까만 물이 나와. 그거 개소주야. 맛있어요? 안 먹어봤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닐 것 같아. 전 보신다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 집 가면 맨날 보신다. 할아버지들이 다 먹어가지고 맛있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애 낳고 나면 단백질 보충을 엄청 해야 되잖아. 그리고 골반 같은 게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돌아오려면 이제 기력을 회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산후조리를 졸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도 물론 나보진 않았지만 여자들이 그때 그렇게 느낀대. 이 몸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임신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나가 엄청 걱정이 크겠지. 안 그러겠냐? 애 낳았을 때 보통 애 낳고 확 뚱뚱해지는 사람도 많잖아. 그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때 내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몸에 좋은 걸 그때 막 먹게 된대. 그래서 원래 개고기 안 먹던 사람도 이거에는 개고기가 직방이래 그럼 그냥 먹게 된대. 왜냐면 내 몸이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갖고 그때는 기대되게 된대. 많이 벌었어요? 에이씨 이만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졸까 엄마가 대단한 거죠. 박수 쳐 빨리 혜선이랑 얘네한테. 싸워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안 좋은데 혜선이 나중에 힘쓰네. 힘들더라도 3명까지는 좀 해줘. 나랑 애 낳는 거 우리 애 낳는 게 더 편한 거 같아. 솔직히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야 군대가 낫지. 군대 갔다 오겠다. 야 애 낳는 끝이 아니잖아. 그, 어? 중학교 뭔 초딩이냐? 맨날 그냥 매달 짜증나고. 응? 맨날 짜증나고 막. 애 가지면은 1년 내내 짜증나고. 날 때 계속 짜증나고. 낳고 나서 또 짜증나고. 귀여워. 그리고 또 생기면 또 짜증. 뭐야 이게. 짜증 못해. 못해. 불쌍해. 그거는 잘해도 왜 낳지 마?
내가 맞냐? 내가 맞냐? 이상하다. 너 알아서 해. 나중에 이제 너 결혼식 날 찾아온다니까. 자, 불쌍해. 대한민국이 자 인사해. 아빠야. 너 이거 떡꽃 달고 이제 그 친구들 왔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보고 있어 이렇게. 어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탁 사라져. 잘못 봤나? 이랬는데 결혼식 딱 신부 입장 하는데 갑자기 신부 입장 딴딴딴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어떻게 돼? 딱 열려. 근데 딱 그 후광 때문에 이제 누가 서 있는지 다 안 보이죠. 아 누구야 이랬는데 이제 옆에 꼬마이 둘이 있어. 들어가는 거야. 자 아빠 이러고 막 가는 거야. 어 그거는 고실모 생겨요 그러면 고진료 생기는 거야. 오관동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생겨가지고 너 결혼식 날 다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너의 그 씨앗들이 하는 거야. 씨앗. 어 고민 고대한 고민국이랑 어 뭐 고힘찬 고 이런 애들 와 오는 거야.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어 나중에 네 아들이 너랑 똑같이 하고 널 18살에 저 들어갈래요. 그러면 안 해요. 뭔 소리야? 여친이 롯데리아에서 100만 원 벌어요. 이딴 소리라고. 똑같은 아들이 아니면 네 딸이 나중에 똑같은 애를 만나는 거야. 가볍다 진짜. 아빠 나 롯데리아에서 일해야 될 것 같아. 왜? 개만하는 거. 똑같이 돌아와. 부메랑을 던지면 돌아오잖아. 일단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장강 관우이. 어쨌든 여자들 기대합니다. 개고기에서 거기까지 갔네. 그 흡수가 되게 잘 되는 단백질이잖아. 그치 개고기가. 소가 더 좋아. 소가. 근데 소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소. 닭도 괜찮고 철분 이런 거 그래서 미역 많이 먹고 비싼 그 비싼 산후조리원 가면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가격만 비싸고 먹는 건 똑같거든. 그래도 먹는 거 보통 이렇게 집에서 대단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먹더라고. 우리 엄마도 나 낳고 이제 우리 엄마 엄청 말랐거든. 아직도 말랐는데 이제 몸이 이상해지니까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안 먹던 음식을 막 먹었대.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낳고 또 먹고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또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 왜 물어봤어 근데 걔 강아지가 왜 어딨냐고. 훔치려고? 눈 잠궈놨어. 앵두예요 자두예요. 앵두. 자두는 나랑 지금 같이 사는 그 친구네 강아지가 자두야. 걔는 푸들이야. 앵두는 뽀맹이. 뽀맹이 아니야? 뽀맹이 귀여워. 아 근데 뽀맹이 너무 귀여워.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 번 안 하면 온몸이 개털이야. 뽀맹이 아니야 진짜. 아 강아지 키우려고 결혼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못 키워 결혼 못해서. 혼자 살면서 절대 개 크면 안 되는 거 알죠? 외로워. 두 마리 키워야 돼. 나 예전에 그 다큐 보고 너무 슬펐어. 뭐야? 하나 키울래? 돈 좀 많이 들었는데. 투견 진짜 투견이야. 걔인데 정말 저런 고개. 아 그래요. 어디까지냐? 141까지 했죠. 142. 나중에 여자친구가 강아지 좋아한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보러 가자. 걔도 너 보고 싶대. 진짜? 강아지 사진 막 강아지 사진으로 욕하는 거지. 귀엽지? 이거. 우와 되게 귀엽다. 관홍이야 이름이. 진짜 개새끼야. 구경하러 갈래? 되게 귀여워 가면. 엄청 귀여워. 어, 엄청 귀엽다. 너네 집에 있어? 응 우리 집에 있어.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 이따 가자.
없잖아. 그럼 광원이 같은 애는 여기 있지. 왜 이렇게. 나 실제로 그런 애 만났는데 실제로 아 여기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 생일이었다. 내 생일날 선물 자기라고 한 적 있어. 표정이 너무 내가 안 좋아갖고 계속 기대하라고 했거든. 아무 말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기대하라고 막 하더니 생일날 딱 이제 밥 먹으면서 리본을 이렇게 딱 묶더라고 이렇게 짠! 막 이런데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광대가 안 움직여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늘 너 내 거야 그러면? 너무 좋네! 이랬는데 이게 안 움직여 진짜 웃기면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와 광대가 안 움직이더라고. 경련 이렇게 경련 나고 여기 경련 생기고 여자친구야 아니면 친구가? 여자친구죠. 어디 친구가 나? 내가 무슨 미친애지. 그렇게 빠지.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 별로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준 거 같아. 근데 별로 나는 그 선물이 좀 와닿지 않았어.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왜 준다고 기대를 시키냐고. 기대해. 기대하라고. 뿅! 이래가지고 아 너무 좋다 그렇겠지. 아 정말 그래서 더 웃긴 얘기 해줄까? 반대로 걔 생일날 난 선물을 준비를 했어. 똑같이 했어. 선물은 있는데 너가 나 너랑 만나면서 진짜 나한테 중요한 선물이 뭔지 정말 인간관계에서 좋은 선물이 뭔지 깨달았다고. 정말 너라는 게 정말 나 좋은 선물이었다고. 준비했다고. 뿅 했더니 진짜로 생일날 선물 받을 줄 생각에 풀 어떤 풀 강화해가지고 나오거든. 근데 나왔는데 나라고 했더니 진짜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장난치지 말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더 장난치면 네?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줬죠. 와, 장난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걸 줄 알았어. 이기적이구나. 기억이 나네요. 그랬는데. 그 자, 왜, 네. 왜 외롭나 보다. 아니야, 나 안 외로워. 뭘 외로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냥 웃겨가지고. 2의 도함수가 exponential x sin x. 그럼 간단하게 이거 적분한 게 얘란 소리지. 그럼 그게 얘란 소리니까 이거 구할 수 있네. 맞죠? 그럼 이거 적분하는 소리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integral exponential x sin x. 치환 안대부의 부분 적분법이야, 그치? 자, 근데 이게 왜 별표냐면 부분 적분법을 하면 있잖아. 이쪽에 다함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보통 나누고 있는 애는 보통 속성법이 다 되고 없는 애의 경우에는 ln이 껴있을 땐 정석대로 해야 되지만 ln이 없으면 보통 요거야. 요는 건 뭐냐. 자, 둘 중에 누군가를 미분하겠죠. 둘 중에 없어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원래는 금일이 적적해를 하면 얘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언젠가 끝나야 하는데 얘는 끝나 안 끝나. 그래 얘는 반복되는 거야. 즉, 부분적분법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나 잘 기억해둬라. 알겠나? 아마 내신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지? 자, 일단 배운 대로 부분적분법 합시다. 자, 어떤 식 마이너스 인테그랄일 건데 둘 중에 누굴 미분하고 누굴 적분할지는 뭐 내 맘이야. 근데 익스포넨셜은 둘 다 편하니까 사인을 미분하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요 놈을 미분하시고 요 놈을 적분합시다. 자, 금이 적적해가 아니라 지금 적극음이야. 자, 그래가지고 적극음이. 자, 이거 적분이면은 exponential x, exponential x. 자, 금이니까는 여긴 sin x, sin 미분하면 sin x dx. 자, 근데 여기 있는 놈을 보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이걸 하면 이런 게 또 나와. 그리고 이게 나오면 또 나와. 이 또 나와. 이거 반복이라고. 알겠나?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또 나오는지 잘 봐. 자, 풀이법은 지금 여기 등장인물 있죠?
이거 1번 등장인물이고 요놈 2번 등장인물이야. 얘 1번 2번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근데 하다 보면 언젠가 똑같은 게 튀어나와. 그때까지. 오케이? 됐나? 네. 자, 미분 아이 금이미 아 미분 소리야. 부분적 분법을 하다가 앞에 나왔던 놈과 동일 인물이 나왔을 때 그때 끝내면 돼. 어떻게 끝내는지는 경험하시고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x 코사인 x dx를 또 해야 돼. 자, 는 어떤 식 마이너스 인테그랄인데. 자, 뭐 이거 적분하고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됐나? 네. 자, 적극은 임으로 똑같이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가 되고요. 코사인 x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누가 돼?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사인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 놈이 좀 전에 나왔던 그 2번이셨는데 2번을 금이미 아이씨 부분적 분법 했더니 누가 나오셔? 1번 나오셨네. 여기서 끝나는 거. 자, 뭔 소린지 봐봐. 그럼 좀 전에 식을 내가 정리하면 익스포넨셜 x 사인 x에 마이너스 이건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x 사인 x dx거든. 근데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바로 얘지. 근데 얘랑 여기 똑같은 거 있는데 마이너스네.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놈을 그냥 x라고 친다면 요거 이항하면은 2x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한 게 내가 구하는 거죠. 됐나? 그리고 보통 이거를 그 이 풀이에서는 i라고 표현을 해. 알겠니?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놈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항해가지고 2분의 1만 쓰면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x 사인 x dx는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x를 묶으면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고 당연히 저 뒤쪽엔 플러스 c 달아주면 된다. 됐나? 네. 이게 뭐라고? 이게 fx네. 됐나? 네. 맞죠? 그 다음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f 얼마가?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자 0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1이죠? 네. 이거 0 대입하면 0이지? 여기 0 대입하면 1이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C가 없다가 되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 녀석이 FS인 거죠. 됐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1, 익스포넨셜 X에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자, 저쪽에 있는 놈과 비교를 하면 2분의 익스포넨셜 X가 얘랑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GX는 요거겠네. 됐니? 네. 뭐 G파이니까 여기 파이만 대입하면 되겠죠. 한번 G파이. 자, 내가 앞에서 구하려고 했던 놈이 나올 때까지 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오면 그때 딱 멈추면 돼. 그래가지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끝. 또는 1번이 안 나오고 중간에 2번이 나오는 애도 있어. 그럼 2번으로 2번을 구하면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런 것도 있어. 자, 어쨌든 1번, 2번 중에 먼저 나오는 놈 하나 있으면 그 놈 갖고 걔를 구해주면 뭐 나머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 2번이 뭐가 멈추서 TV 판단하는데 100명한테 밖에 안 판대. 그래서 못 산 것 같아서 못 샀어. 원피스 피규어만 팔아요? 아니 세트 사면 사면 주는 거 아니야? 배달은 안 돼요? 안 되겠죠. 야 가자. 응? 네, 알겠습니다. 가자. 6시부터 팔던데? 네. 100명한테 밖에 안 팔아. 벌써 100명이 줄 서서 사겠죠. 덕후랑이 매니아라고 해. 나도 시간만 있었으면 그거 줄 섰어. 우리 전습 지키고 왔다는 거 아니야? 5시였으면 저기서 줄 섰어, 신호를 통해서. 6시여서 내 생각하지. 6시부터 판매 시작이겠다. 1244번. 자, Y는 FX라는 놈이 등장하셨고 X, Y, 자, X, Y 밑줄 한번 쳐보자.
측정점이야,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이죠. 임의의 점에서의 최소의 교육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도함수지. 그치? 거기서 말한 건 f 프라임 x가 얼마다? x분의 x-1이다 라고 지금 도함수를 줬으니 뭐 저거 적구나라는 소리네. 됐나? 자, 저 곡선이 1,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f1이 얼마다? 0. 지금 뭐 앞에서 우리 배운 거 그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표현을 좀 다르게 준 거야. 얘는 적선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문제가. f 익스포넨셜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는 그냥 fx를 구하라는 소리네. 얘를 적분하라는 소리죠. 자, 분수를 적분해야 되네. 적분하려고 딱 보니까는 이거는 인수분해야 따로따로 보기야. 부분 분수에 따로따로 보기죠. 딱 보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인수분해를 인수분해네. 적분을 하면 1-x분의 1의 dx고요. 자, 1은 적분하면 x분의 1은 마이너스 ln 절대값 x인 건 중요하고요. 플러스 cg. 자, 이게 fx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 됐죠. 자, 1, 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네. 됐나? 자, c가 마이너스 1인 거 됐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대입해라 라고 했으니 자, 익스포넨셜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숙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시간을 또 깔끔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적분으로 넘어갑시다. 10미닛 남았죠? Just on 10미닛 정적분 하는 시간. 1306번 정적분 봅시다. 정적분은 또 부정적분한 거에 숫자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미는 뒤에서 이제 그 활용가서 천천히 배우도록 하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잘 바꾸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1306번 자, 일단 풀기 전에 봅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돼 있는 녀석은 뭐라고 읽어?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읽죠? 그리고 의미는 뭐야? 곡선과 여기 있는 게 그 축을 말하지. x축 사이의 넓이를 뜻하는 것 같지만 x축 사이에 있는 부분에 y값이 플러스면 넓이고 마이너스면 넓이가 아니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넓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넓이 같은 거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정적분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뒤에 가서 활용 가면 넓이와 정적분은 같지 않다를 엄청 강조하죠. 됐나? 그래서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알아야 해서 얘를 그려야 됐죠. 그런 거 우리가 했었고 어쨌든 이걸 표현하기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표현하고 아래 끝, 위 끝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A부터 B까지를 갖다가 하는 거였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 안에 있는 FX를 뭐 해서? 적분하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고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를 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됐다? 미안해. 여기 B야. 여기 B고 여기 A죠? 우리. 자, 접근해가지고 요거 대입한 거에서 요거 대입한 걸 빼는 요런 연산 뭐 다 할 거라고 믿고요. 천천히 문제 몇 개만 풀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자, 거기 있는 거 간단하게 보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분수인데 무슨 변형해야 되는 걸까? 뭐야?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죠. 차수가 같거나 높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지? 됐나? 자, 근데 이건 차수가 아예 같기 때문에 그냥 변화하는 게 쉽죠? 자, x 플러스 1이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됐나?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라고 바로 변형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은 적분 상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은 적분하고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걸 빼면 상수끼리는 빼지니까. 그치? 적분 상수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죠. 자, 1 적분하면 x고요. 마이너스 2 ln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부정적분이고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빼지. 정적분은 뭐가 중요해? 숫자 대입한 거에서 숫자 대입한 걸 빼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되게 치명적이죠. 알겠나? 그러니까 숫자 그리고 부호 이런 거 신경 잘 써야 됩니다. 자, 3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2 ln 4가 되고요. 그다음 빼기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ln 2가 되겠지. 자, 계산하면 2 그 다음에 요놈이 4 ln 2니까
마이너스 2LN이가 되겠죠. 2 마이너스 2LN이가 1309번의 답이었고요. 1309번. 아, 그래도 너네가 가면 하나하나 나가. 5담아 하면 되고. 5담도 두 번만 하면 끝이다 이제. 오늘이야. 가보죠 한번. 만나요? 응? 끝나고 만나요? 끝나고 만나냐고? 순간 끝나는 게 주말에 일요일에 와요? 걔네? 저희. 너네? 이번 주에 안 오고 다음 주에 오지. 그는 주에 안 오세요?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오지. 고3은 안 오는데. 너네도 내년에 안 오지. 이제 고3이잖아. 응? 그때 그날은 아니고 그냥 그날 지나고 또 고3. 아, 그날은 아, 그날 그날 다 내년에 안 오대. 좋다. 쭉 안 왔던데. 수능 끝나면 그냥 학원 하지 않아요? 아니면 매우 안 돼. 그래. 방금 또 수업 듣고. 그냥 수업 들었었는데 막 이래도 돼? 아쉽게 수능 끝나고 음료도 뽑아먹고 가면 되거든. 뭐 먹으러 와도 돼요. 뭘 먹으러 와? 맛있는 거 사요. 아 맛있는 거? 뭐 이거는 내가 고등학생 때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수능 끝나고는 뭐 없고요. 수능 보기 전에 뭐 회식을 우리끼리 한번 하고 했고요 우리도. 그리고 아, 수능, 수능 끝나면 1월 지나서 술 사주러는 와. 그래서 찾아오면 물론 내가 가진 않아요. 지들이 오면 양구차 그래 양해. 올해 있던 애들도 내가 양과 참치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참치 그래서 오면 지금 남자 네 명이거든. 그래가지고 걔네 오면 고삼밤에서 내가 또 토하게 토 한번 보고 제가 일장 1점 보여드릴게요. 참치랑 양곱창 먹으러 가서는 1장 7점 해도 돼. 왜냐면 참치도 무한이고 양곱창도 양곱창 무한에 데려갈 거기 때문에. 아 참치 양곱창 무한도 되게 비싸거든. 1인분에 아니 한 사람당 45,000원. 아 진짜요? 와. 근데 좋아요. 그거 1인분은 1인분씩 시키면 보통 3-4만원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3학년들이 굉장히 어떤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쌤한테 먹을 피해 그래. 그럼 뭐 고3 가면 친구들이랑 내가 3명 대학교 때 친한 3명이 있었는데 항상 그 술 마시러 갈 때 셋이서 9병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 우리끼리 막 재밌게 먹다가 대마리스 갈고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3병을 더 사와.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3병을 더 사오면 거기서 보통 술자리가 끝났어.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야 오늘도 933?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933이 어떤 쌤과 그 친구들끼리 술 먹자는 어떤 암구가 됐죠. 야 오늘 933? 네. 그럼 내가 933? 그러면 그 나랑 눈 마주친 애가 다른 애를 보면서 933? 그러면 또 그 다른 애가 또 날 보면서 933?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도 다섯 번 먹지. 그때 더 먹고 이랬어. 많이 그때는 그렇게 못 들어가. 너네도 20살 때 막 들어가. 그래서 혈중 알코올 정도가 막 엄청 높아져요. 그 뭐야 대학 가서 처음에 OT 가서 선배들이 야씨 나는 작년에 그러니까 나보다 1년 한 살 많은 선배들 나는 작년에 씨 어? 한 달 내내 술 먹어 3월 한 달 내내 막 이래. 그래갖고 어 한 달 내내 술 어떻게 먹어 이랬는데 나 친구들이랑 두 달, 두 달 반 정도 먹었잖아. 처음 이제 학교에 간 그 날이 OT 끝났고 2월 28일부터 그 앞에 살았거든. 2월 28일부터 이제 먼저 온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술 먹고 3월 1일날도 먹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계약식 먹고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맨날 먹었더라고.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중간고사쯤까지 먹었어. 그래가지고 5월 그때 5월 한 초 그때까지 계속 먹고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끊겼지 시험 기간도 맨날 먹었어. 시험도 밤새 술 먹고 가서 본 적도 있고요. 1학년 때는 교양이 많아. 그래가지고 밤새 술 먹고 그 윤리라는 시험이 있었어. 윤리학 개론이었는데 그 시험을 이제 우리끼리 딱 가기로 했어. 근데 윤리학 개론이 교양 시험이어서 교양 수업이라서 200명씩 들어 수업을. 우리 과는 거기 한 30-40명밖에 없고 딴 과 막 이런 애들이 막 몇백 명이 들어.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들어.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도 안 돼. 출석 체크 하는데 40분 걸려.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도 진 사람 한 명만 가.
그러니까 친구들 한 10명 중에 가위바위보 진 사람, 뽑기에서 진 사람 한 명만 가. 그 사람이 가갖고 술 혼자 출석하고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가고. 근데 시험은 보러 가야 되잖아. 내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밤새 술 먹고 1교시였거든 그게 맨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9시 수업이었는데 8시에 다 같이 넉다운 돼가지고 못 갔죠. 그래가지고 학점 D 나왔는데 재수가 안 했습니다. 하나 남았나? 자, 1311번만 씌우니까 금방 풀게요. exponential ex 플러스 4, exponential x 플러스 4는 무슨 식? 네, 1309. 어, 안 했냐? 네. 9. 그거 전개하는 게 편해, 안 하는 게 편해? 하는 게 낫죠, 그쵸? 자, 하면 어떻게 되나? 자,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루트 x니까 x의 2분의 3승 되시지. 됐니? 자, 접근하시면 뭐 쉽죠? 3분의 1의 x 3승 플러스 2분의 1의 x 제곱. 자, 올리고 뒤집어 쓰죠? 그럼 2분의 5구 뒤집어 쓰면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의 x의 2분의 5승 이렇게 되겠지. 자, 0 대입하면 다 0 되기 때문에 1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5분의 4 암산 팍 하면 얼마 나와? 어, 30분의 1 딱 나오죠? 여기까지 숙제하시고 어,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받아가는 거 잘들 해오고 연하도 혼자 안 줄 대신 그거 잘 마무리해가지고 와. 자, 화요일 날까지 주말 잘들 보내라. 끝!